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8월 24일 월요일, 월요일 순서에 또 빠지지 않는 분이시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네. 이 손을 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뭐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주말에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디 할 수가 없죠? 예, 이번에 이거 저는 좀 웬만하면 아이들하고 좀 그 주말에 나가는 편인데 네. 그 정미경 본부장이 이번 주는 집에 있으라고 하셔가지고 집에 있었습니다. 네. 아, 이거 실제로 예전에 그 대구 쪽이 한참 막 심각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 예. 서울이 약간 그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느껴져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주변 사람들도 아주 조심을 더 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 뭐 상암동, 그러니까 방송사 쪽들도 요즘 뭐 감염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서 그쪽도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네. 그 국회의원 한 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국회는 또 집회랑 관련 있는 분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워낙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조직이다 보니까 네. 국회 전반적으로도 굉장히 좀 위기감이 높아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자, 여튼 뭐 이 코로나 상황은 좀 심각해서 저희도 열심히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우리 권 기자님과는 오늘 쌍용차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예, 사실 오늘 그 쌍용차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네. 제가 쌍용차 얘기를 원래 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네. 그 공매도보다 더 소액 주주들한테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건데 의무? 예, 의무 공개 매수 제도인데 네. 이거를 설명드릴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다 보니까 네. 최근에 쌍용차 사례가 나중에 좀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그 최근 뉴스기도 하고 해서 쌍용차 얘기를 좀 먼저 전해드리고 그럼 이 쌍용차 상황이 어떻게 될 경우에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좀 작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공개 매수를 의무화한다는 게 아직 잘 뭔지 모르겠는데 예, 여튼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도 얘기를 제가 웬만하면 이 오전 시간에 안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정말 그 소액 주주들한테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네. 이렇게 멀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좀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쌍용차부터 갑니까? 예, 그 쌍용차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차 주가 많이 오른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테슬라 주가도 뭐 2000슬라가 넘어가면서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네. 사실 그 현대차 주가가 올라간 거는 코로나 저점이라고 불리는 3월 한 18일, 19일 그때 주가에 비해서 네. 한 117% 정도 올랐어요. 현대차가. 117%? 예, 예. 예, 그럼 두 배 반 정도, 두 배 넘게 올랐었죠. 예. 근데 쌍용차의 주가를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1,100원에서 5,890원으로 435%가 올랐습니다. 1,100원이 언제 쪽 1,100원이에요? 코로나 저점, 똑같은 날짜입니다. 아, 그래요? 예. 대부분의 회사, 기업 주가들이 코로나 저점, 3월 18일, 19일이 대부분 저점이에요. 그때 비해서 어느 정도 탄력을 갖고 올라갔는지를 보는 건데. 현대차는 두 배 조금 더? 예. 쌍용차는 다섯 배? 예, 예. 뭐 사실 그게 주가만 가지고 쌍용차하고 현대차를 동등한 선에서 비교할 문제는 아니기는 해요. 네? 현대차는 약간 펀더멘탈한 게 좀 있었고 쌍용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천당과 지옥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반토막이 나긴 했어요. 그리고서 좀 다시 올라와가지고 한 3,580원으로 올랐는데 네. 이것만 하더라도 한 2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변동성 큰 주식들 좋아하시는 분들 좀 있잖아요. 네네네. 단기에 좀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그 변동성 큰 주식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네. 이제 네 배 갔다 반토막 났다 뭐 이런 그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쌍용차가 이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마인드라 대주주인 마인드라가 4월 달에 투자를 안 해주기로 했어요. 포기한 거죠? 예, 신규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안 하고 이제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한다는 말은 자기가 한 70%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기 지분을 누군가에게 팔고 싶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쌍용차 입장에서는 뭔가 시규 자금이 유입이 안 되면은 사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은 거의 파산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거의 뭐 그 작년 이후로는 줄곧 내리막을 쭉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정말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인수해 줄 수가 있을까라고 좀 얘기가 나오다가 뭐 베트남 회사라든지 중국 회사들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그마저도 코로나19가 오면서 다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점이 정말 1100원대 거의 동전주로 갈 정도까지 낮아졌었습니다. 네, 네. 근데 쌍용차 주가가 급등한 거는 또 이제 인수희망자가 거론이 됐기 때문인데요. 누구예요? 이름이 HAAH 오토모티브라는 미국의 자동차 판매사입니다. 하흐? 그 약자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HAAH 오토모티브.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사를 보통 이제 우리는 같이 인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거를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딜러들이 자동차를 주로 팝니다. 그 HAA라고 할게요. 네. HAA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라고 좀 보면 되는데요.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이름이 참 너무 어려워. HA로 합시다. H4로 갈까요? 네, H4로 하겠습니다. 네. H4가 다음 달 중순쯤에 마인드라에게 인수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큰 회사예요, 근데? 큰 회사 아닙니다. 약간 스타트업 가까울 수 있는 회사인데. 스타트업에 가깝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드릴 거예요. 어떤 네. 회사인지.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정말 H사가 쌍용차를 인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네. 이런 얘기,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제 인수주관사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인수주관사라는 건 일종의 부동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장사가 좀 야 이거 매물 살려는 사람이 좀 많아요라고 해야 이 사람 저 사람 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노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사실 그 브로커에서 나온 정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를 가지고 좀 논란은 있지만 네. 어쨌든 인수를 하겠다는 그 주체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한 500% 정도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아, 제가 지난번에 이벤트 디분 관련한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이게 파산으로 갈 거라고 전망을 하게 되면 주가가 쭉 내려가는데 야 그래도 뭔가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뭔가 인수 희망이 생기게 되면은 이 기업의 어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그 전에 뭐 외국계 만기 대출 연장 하나 있는데 그거는 좀 빼고요. 그 H사가 왜 그러면은 H사는 뭐 하는 회사길래 그런가라고 보면은 H사는 미국의 자동차 유통업체 중에 좀 특이하게 중국에 있는 자동차를 미국에 팔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요. 중국에. 중국의 자동차를 네. 미국 시장에 팔려는 거. 아.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은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의 어떤 그 꿈과 목표 같은 시장이에요. 뭐 그렇겠죠. 예, 자국 내에서는 그냥 어떤 자사 브랜드로 이렇게 팔 수 있는데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 가면 엄청나게 성장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자동차 회사가 진정한 의미의 어떤 글로벌 자동차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는 뭐 예전부터 잘 팔렸지만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된 2012년 이후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로 인정을 받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H사라는 데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는 중타이 기차의 어떤 판매 계획을 갖고 있다가 이게 중타이 기차의 어떤 중국 판매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좀 안 되고 체리 자동차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체리. 예. 예. 여기는 꽤 많이 파는 자동차인데 예. 여기랑 같이 해서 반타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 SUV를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자동차 중에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서 이제 그러니까 브랜드로서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자동차라 그러고서 미국 시장에다 갖다 팔면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예. 이제 반타스라는 이름의 좀 프리미엄 SUV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판매를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타스? 예. 뭔가 프리미엄 느낌이 안 나는데. 근데 자동차 보시면은 프리미엄한 네. SUV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원래 아,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뭐 포르쉐를 카피한다거나 뭐 이런 아,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차 자체의 성능은 잘 모르겠는데 네. 체리 자동차가 설계한 거 기반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중국 차를 미국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게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 미중 무역 분쟁 네네네네. 과정에서 관세를 27.5%를 책정을 해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차량이 지금 미국에 판매된 적이 뭐 있긴 있어요. 어떤 차냐면은 네. GM 계열의 뷰익이라고. 뷰익? 예. 뷰익은 저기죠. 좋은 차 아니에요? 예, 뷰익. GM에서 쉐보레보다 좀 상위 브랜드의 뷰익이라고 있잖아요. 예, 네, 원래 옛날 그 약간 좀 앞에 길고 막 이런
예. 그 성공한 백인들이 타고 싶어하는 그런 차가 뷰익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런 모양으로 예. 좀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쉐보레보다는 좀 상위 브랜드로서의 뷰익이 있는데 예. 이게 중국 GM이 있잖아요. 중국의 GM이 진출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든 자동차가 미국에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볼보의 S90 있잖아요. 세단 큰 거. 네. 그거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아시나요? 좀 그때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아, 전 세계 S90은 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볼보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서 생산 안 한다라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S90이면은 60보다 큰 그 플래그십 세단이잖아요. 네, 대형 세단이죠. 예, 근데 그런 좋은 차를 왜 중국에서 만드냐라는 비판을 좀 받긴 받았었는데 볼보의 S90을 중국에서 만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볼보의 그 모회사는 지리 자동차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뭐 결국은 이제 좀 성공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H사 같은 경우에 반타스라는 그룹 브랜드를 만들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직접 파는 거는 좀 쉽지 않겠다. 아, 그래가지고 미국의 제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좀 물색을 좀 해왔어요. 차라리 단타스라고 했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좀 있네요. 단타를 좋아하시죠? 저는 무조건 단타죠. 장타스는 안 됩니다. 장타스는 안 되고. 하여튼 반타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미국의 공장을 좀 물색하러 다녔던 것들이 좀 감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뭐 성공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네. 지금 그 쌍용차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H사가 결국은 H사라는 데에 실질적인 주인이 체리 자동차 아니겠느냐. 아. 그러니까 여기 체리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그 유통망으로서 H사라는 데랑 제휴를 한 걸로 보이고. 아. 근데 여기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미국에 공장을 만들려고 했었고. 네네네. 미중무역 분쟁의 여파로 중국 회사가 미국에다 직접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면. 아. 유력한 데가 어디가 있겠느냐라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쌍용차는 그 평택에 자동차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를 교두보로 해서 뭔가 좀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하는 것이 아니겠잖아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흐사 HAAH 예. 여기에 저 주식 그 누가 많이 갖고 있는지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언론 보도에는 체리 자동차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나오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직접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체리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유통회사 하나를 이렇게 이용해 갖고. 한국에 있는 쌍용차에서 생산해갖고 미국의 하흐 여기로 유통을 시키고 예. 이렇게 이제 미국 진출을 노린다 이거죠? 그래서 쌍용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차가 그 미국 시장에서 좀 반응이 어떤가? 물론 현대차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미국의 소형 SUV 시장의 3분의 1은 한국산 자동차가 딱 꽤 차고 있습니다. 현재? 예. 아, 그래요? 예. 약간, 제가 장난 비슷하게 하는 얘기인데, 올해 상반기 9만 대 넘게 그 소형 SUV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팔렸어요. 뭐냐면은, 그 한국 GM이에요. 쉐보레. 아. 네, 네, 네. 예. 그 쉐보레 트렉스하고, 네. 트렉스랑 같은 형제회사인 그 뷰익의 앙코르하고, 트레일브레이저하고 이게 네. 다 부평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소형 SUV가 네. 미국 소형 SUV 시장의 30%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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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라는 것은 그다지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쌍용차, 그러니까 한미 FTA 통해서 또 이렇게 자동차 간의 교류는 굉장히 정벽이 낮아져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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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H사가 쌍용차를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네. 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네.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사실 쌍용차가 지금 선택지가 많진 않아요. 그렇죠. 내연기관 베이스의 어떤 그 공장이고 공장 설비도 굉장히 좀 노후화됐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미래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인데 쌍용차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네. 여기서 이렇게 굳이 인수를 하겠다는 글로벌 회사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생산 공장이 필요한 데가 별로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국유화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전망이 불투명한 회사를 국유화를 시켰을 때 나중에, 그러니까 국유화를 잠깐 시키는 거는 구조조정을 한다는 거는 유동성이 부족한 회사 잠깐 담궜다가 다시 보내주는 게 원래 나라의 역할이긴 해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전망이 없을 때 이런 그 회사를 국유화를 시킨다는 건 두고두고 국민적인 부담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쌍용차에 대해서는 그 상하이 자동차 먹튀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있죠. 물론 그 사실 자체가 저는 상하이 자동차의 먹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H사가 실질적인 체리 자동차의 어떤 그 앞단에 있는 회사라 그러면은 네.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이 좀 되는 건데 어쨌든 가망이 아예 없었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네. 지금 뭔가 H사라는 데가 인수 제안서를 다음 달에 제출을 한다 그러고 그 실사를 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은 그 지금에 있는 자동차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어떤 차를 많이 생산해서 파느냐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차를 많이 만들어야 거기서 돈을 벌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우리 차가 됐던 남의 차가 됐던 일단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럼 쌍용차 공장에서 쌍용차도 만들고 뭐 반타스에 있는 차를 또 만들고 한다면은 사실 쌍용차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일감이 좀 생기는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네네네. 그리고 조립 공장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한국의 부품사들도 좀 그 납품적으로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네. 것에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H사가 실사를 하고 인수 제안서를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쌍용차 주가는 또 이렇게 출렁출렁하지 않겠느냐 변동성을 좀 개인들이 않겠느냐. 이런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거나 하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긴 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네.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드리븐은 그렇게 쉬운 전략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용감한 투자자들은 신풍제약 신풍제지도 보시니까. 예, 저도 그 용감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아 진짜요? 예. 아니면 그걸 샀다는 건 아니고 그런 뭐랄까요 이 급등하는 급락하는 그런 주식들에 굉장히 또 한편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달에 인수 제안서 낸다니까 한번 보시면서. 아니 이건 안 볼 거예요. 저는 한 주 샀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주식 그 한 주 사놓으면은 주가 변동성 따라서 뉴스플로우를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약간 척후병 보내듯이 보내놓으셨군요. 네, 본대가 갈 생각은 없는데요. 일단 척후병이 움직이면 저는 이제 취재를 해야죠. 네, 주가 변동성이 네. 생겼을 때 뉴스플로우 변한 거. 그리고 이제 제도 얘기를 잠깐 짧게 드릴게요. 아까 의무공개 매수제도. 예, 예. 예. 이게 뭐냐면은 사실 그 쌍용차를 누가 인수한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인수하는 사람이 진짜 쌍용차를 비싸게 인수를 해준다고 했을 때. 개인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없어요. 아, 예를 들어서 주식 뭐 100만 주를 5천억에 예. 사준다. 이러면 그런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와 별개로 네. 대주주는 예를 들어서 쌍용차 주가가 시가가 2,000원이라고 했을 때 H사가 마인드라의 대주주 지분을 3,000원에 사준다고 해보자고요. 이건 회사 인수하는 거니까. 네. 그럼 마인드라는 우와 나 2,000원짜리 주식 3,000원에 팔았어. 그러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개인주주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가 반영 여부를 둘째 치고 네. 그러니까 주가 반영 여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아니 대주주 주식은 무슨 금칠한 것도 아닌데 네. 왜 대주주 주식은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고 누군가에게 소액주주 주식은 이렇게 싸게 팔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갖고 있는 만주랑 개인이 갖고 있는 만주가 가격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대주주는 네. 그 반대편 인수자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가격을? 그러니까 내가 네, 가격을 협상하죠. 네. 내가 이 회사를 매각을 할 건데 내가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어. 너가 내 주식을 사가면은 이 회사를 가질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내 주식을 얼마에 사갈래? 라고 했을 때는 시가로 사가는 게 아니에요. 네. 협상에 의해서 사가게 되는데 그럴 때 배겨지는 가격하고 시가에 그러니까 시가가 2,000원인데 대주주 주식을 3,000원에 판다. 그럼 그 1,000원을 우리는 흔히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실체가 없는 가격입니다. 네. 인수해서 생기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대주주가 그러니까 자기가 협상해가지고 자기 주식만 비싸게 팔 때 네. 소액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네. 그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이 경영을 직접 하면서 협상을 하고 내 주식을 파는 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주식을 산다는 건 일종의 동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대주주든 소수주주든 그 회사의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동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데 친구가 편의점을 하는데 내가 돈을 보탰을 때 친구가 자기 지분만 비싸게 팔고 딴 사람한테 넘기고 나가버리면 나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네.
제일 나쁜 사례에서는 코스닥 회사 같은 경우에 기존의 대주주가 막 경영도 하기 싫고 그냥 기업 사냥꾼들 있잖아요. 작전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 주식 팔고 나가버리면 나머지 소액주주들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문제로 나오냐면은 네. 예전에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인수할 때 현대그룹에다가 주당 2만 3천 원을 줬어요. 주당 2만 3천 원? 예. 네. 현대그룹에다가. 아, 나중에 네. 소수주주들한테 나머지 주식들 제가 좀 살게요 라고 했을 때는 만 6,700원을 줬습니다. 대주주 주식은 2만 3천 원에 팔리는데 아. 소액주주 주식은 6,700원에 팔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예. 미래에셋증권도 대우증권 인수할 때 네. 그때 산업은행한테는 16,000원을 주고 소수주주한테는 8,000원을 줬습니다. 두 배나? 예. 그리고 이게 진짜 더 좀 특이한 사례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그 뭐 뭔가 형평성을 지키고 국민들의 어떤 이익을 좀 대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을 박상구 회장한테 매각을 할 때 네. 자기 지분은 4만 원을 줬거든요. 네. 박상구 회장한테. 그 당시에 주식 매각 기대감으로 시가가 3만 3천 원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4만 원에 팔았는데 그때 이후에 줄곧 내리막을 걷다가 현재 그때 이후에 거의 3만 3천 원부터 7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그 7천 원 주가가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3만 3천 원에 물린 소수 주주들은. 그러니까 왜 대주주들은 비싸게 주식을 팔고 네. 소액주주들은 그렇게 낮은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아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은 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그 의무 공개 매수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네. 대주주의 주식을 팔 때 소수주주들도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 공평하게 하자? 예. 아니 왜 대주주 주식만 비싸게 팔아? 나도 주식 있는데. 맞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주요 주주의 지분을 인수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개인 주주들한테도 그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그 자주 겪는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항상 일어나는데 내가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장기적으로 들고 있다가 네. 갑자기 주인이 자기 주식 다 팔고 나가버리고 낯선 주주들이 와가지고 그 회사가 망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아무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왜 그렇게 하냐 내 주식도 좀 같이 팔자 그러면은 법적으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왜 법적으로 괜찮으냐면은 우리나라에도 원래 공개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근데 IMF 때 야 우리가 그 저기 매각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아. 구조조정 빨리 해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대주주 것만 빨리 팔고 네. 주인 바뀌면 새 주인 와서 돈 넣어주고 할 수 있도록 네. 이 제도를 잠깐 쓰자 의무 네. 공개 매수 없애자라고 하고서 그게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놓은 제도인데. 그게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의무 공개 매수고 네. 그 IMF라는 특혜 상황 때문에 잠깐 삭제를 했는데 이거를 되살려놓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경험해보신 개인주주들은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뭐 그렇겠네요. 내가 주식을 멀쩡하게 들고 있는데 대주주가 자기 주식만 엄청 비싸게 팔고 나머지 주식들은 그냥 뭐 헐값에 뭐 살라면 팔라만 팔고 말라면 말아요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제도가 최근에 네. 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상장회사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소액주주 관련한 어떤 보호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지금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법 안에는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자사주의 마법 부려가지고 대주주가 자사주들 다 이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를 공개할 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소액주주 제도 관련한 제도가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공개 의무 매수 제도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주장을 좀 해왔었는데 이 네, 내용이 네, 네. 법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들이 그 진짜 개인 주주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네. 회사가 성장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내가 자본을 투자를 해서 회사가 성장을 했을 때 그 과실을 대주주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주주들도 형평성 있게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제도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 경영계에서는 좀 반대를 해요. 이게 그 새로 이제 인수를 하려는 사람이 대주주 지분 말고 추가 지분을 인수를 해야 되면은 좀 너무 인수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긴 하는데
물론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를 대주주가 가져가는 그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들이 나눠 가지면 그래야지. 그러면 인수가격은 뭐 크게 변동이 없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경영권 방어 기제가 될 수도 있어요. 누가 적대적 M&A를 하려고 그랬을 때 네. 이 대주주 지분 이상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라 소액주주들 것까지 의무적으로 인수를 해줘야 되면 경영권 방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시장에 정말 그 단기 투자를 하고 회사의 부를 뭔가 대주주의 다른 의도로 인해서 네. 그 주주들로부터 가져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단기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더 네. 많은 주주들이 형평성 있게 가져가야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점점 탄탄해지고 네. 자본시장이 탄탄해져야 더 많은 자본이 자본시장에 모여서 기업에 성장하는 데 어떤 윤활유, 연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쌍용차처럼 누가 이제 인수를 할 때도 네. 개인주주들도 같이 이거를 향유를 하려면 여기서는 이제 공개 의무 제도가 필요하다. 네네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법이 발의가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이런 제도 개선도 가능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네. 싶었습니다. 사실 뒷얘기가 더 어찌 보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중요한 얘기일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어떻게든 도매가 싸지 소매를 이렇게 싸게 하는 경우가 어딨어. 아, 도매로 뭉탱이로 사갈 때도 싸게 사가야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공개 의무 공개 매수제도. 까지 설명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